저희 여기 계신 성도님은 망막의 문제 그리고 시력의 문제를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2년 전부터 망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망막 박리 증상과 망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광시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생기셔서 오랫동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안구에 맥락막 흑색종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암의 일종인데요. 치료 방법이 안구 적출밖에 없고 치사율과 전이가 빠른 무서운 암입니다. 그래서 그 안암의 진단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이 좀 놀라셨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셨고요. 또 435팀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중보기도를 하셨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남편분도 기도에 나오셔서 정말 회개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물로 기도한 전 남편분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아내를 치료하였다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요 그런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 받으신 그 다음날 안암 관련 국내 유일한 의사분에게 진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막 관련되어 지금 2년 동안 있었던 모든 증상 모든 질환들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암으로 의심이 되던 흑색종도 안암이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평소에 우리 성도님의 시력이 0.1, 0.2의 시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는 0.5, 0.7로 시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오른쪽 눈은 1.0으로 시력이 놀랍게 측정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은 지난 그 진단을 받으신 2년 동안 병원 치료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35에서 눈에 대해 선포 들으실 때마다 열심히 아멘 하셨고요. 그리고 치유 훈련에 열심히 참석하셨고 몇몇 분의 사역자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던 망막의 여러 질환들이 깨끗이 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시력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